안녕하세요. 요번 영상에서는 시작을 아주 이쁜 사진, 날씨를 보고 있는데, 이쁜 사진 보고 있습니다. 여기 헝가리, 정확하게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부다페스트라고 하네요. 저는 여기는 안 가봤는데, 제가 전 세계 진짜 웬만한 데는 다 가봤는데, 헝가리 여기를 안 가봤네요. 여기 되게 유명한 데라고 하는데, 왜이 사진을 띄었냐면은, 여기로 취업이 되셔갖고, 자격증 따고, 여기 취업이 되셔갖고, 여기로 가셨어요. 그래서 요 아주 이쁜 경치를 그리고 불빛도 아주 이쁘고 공기도 깨끗하고 사진도 잘 나오네요. 요 보내주셔갖고 요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갖고 뭐 취업도 하고 이직도 하고 돈도 벌고 좋은 일이 막 생기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한을 하죠. 그래갖고 처음 가는 데가 평택의 삼성전자 캠퍼스 거기 간다고 하네요. 요즘에 뭐 석유가 옛날에는 석유가 이제 중요한 자원이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반도체가 전략 물자 엄청 중요한 그런 자원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그 미국 대통령이 와갖고 갑자기 처음으로 방한하는 데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고 해요. 참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뭐 반도체 이렇게 미국에서 원조 해주고 협조해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죠? 미국의 오스틴 공장도 이제 증축을 하고 있고 증축 아니면 신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현대 자동차 거기 그룹에서도 요조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죠. 거의 뭐 9조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 뭐 전기차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 그리고 현대에서 밀고 있는 게 로봇 산업이죠. 그리고 뭐 수소차 이런 것도 있고 수소 경제 막 밀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딱 왔을 때, 뭐, 현대에서, 뭐, 미국에 뭐,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우리 막, 고용 효과를 일으키겠다 하면은, 서로 좋아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는 일해서 좋고, 미국은 돈 벌어서 좋고, 이제, 고용할 수 있는, 실업률이 낮아져서 좋고, 고용률이 높아져서 좋고, 서로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좋으냐? 돈을 버니까 좋겠죠. 근데 이걸 취직을 하려면은 이직을 하려면은 그리고 일을 하려면은 요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CWM API 자격증, CWM은 뭐 Certified Welding Inspector 요거 있으면 요즘에 취직 많이 되죠. 그리고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서 API 510, 570 이런 자격증 있죠. 이런 거 따면 취업에 유리하니까. 그리고 꼭 검사 자격증이 아니라 요 자격증 따고 있으면은 기업에서 아 얘는 어느 정도 이게 자기 개발하는 애구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꼭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애네 하고 이렇게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시고 이직하고 취업하시고 연봉 높이시고 더 좋은 생활을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